이거 썸네일 거 아닌데?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개체 가격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완전 올 화이트잖아. 아 얘가 메인 암컷 마스. 아 화성이란 뜻이네요. 혹시 그 보지코인 아세요? 아 야, 죄송합니다. 이거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아 봤는데. 자, 오원석 님이시고요. 서울 사는 20대 직장인이고 취미로 키우는 아이들 자랑하고 싶어서 제보합니다. 아, 파충류 경력은 6년에서 7년 되었고 오 많이 키우셨네요. 6년에서 7년이면 루이더 생활도 했었고 취업하고 직장 때문에 현재 취미로 콘킹, 밀크, 카펫, 넷, 볼파크랩, 페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왔다 많이 키우신다. 진짜 많이 키우시네. 인스타는 아이디 스네이크 브리더 O라고 적어주셨는데 많이 구경해달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 사진 진짜 잘 찍으신다. 감각이 있으시네요 확실히. 오우씨 와 반지 야, 살아있네요. 이거 꼭 포스터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되게 잘 찍었다 느낌 있게. 오 멋지다. 이거 옷깃도 그렇고 이분 패션 센스가 직장인이 아니신 것 같아. 직장인 맞아요? 엄청 체하는데 패션 센스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뱀 사진보다 지금 팔목이랑 반지 이게 더 그게 간 눈이 가는데. 오 레스네이크야 레스네이크. 야 이 사람 진짜 센스 있는 게 반지랑 팔찌랑 색깔 맞췄어. 아까 전에 금색 끼고 있더니 이제 또 은색으로 바꾸셨네. 야 이런 것 좀 나도 배워야겠다. 오 이것도 멋져. 이건 킹스네이크. 킹스네이크 맞는 것 같은데 간지 쪘는데 이거 진짜. 시계까지 추가됐어 이번에. 힙합하는 사람들 포스터 같은 느낌 나는데. 와 이번에 사과까지. 네, 확실히 진짜 미적 감각이 있어요 진짜 이분. 그러니까 그 좀 그런 것 같아. 같은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멋지게 찍어놓으면 확실히 개체가 좀 값어치 있어 보여요 약간. 네. 아 많이 키워본 분이라서 다르네. 사진 진짜 잘 찍으신다. 자 오원서님 사연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서류만 키우고 있는 김구님 팬입니다. 저희 방이 좀 건조하여 가습기를 알아보다가 비바리움을 알게 되어 인테리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30큐브 어항으로 비바리움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천연 가습기. 가습기 대신 비바리움을. 와 이거 진짜 멋지게 해놨다 사람. 직접 만드신 비바리움인데. 어 와 박수.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걸 다 만드셨다는 거잖아 지금 비바리움은. 다들 프로기죠. 초파리 먹고 사는 애들. 얘들은 다 좋아. 다 좋은데 먹이가 문제야. 이게 다트 프로 때문에 또 파리를 키워야 되더라고 보니까. 난 그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키우고 싶던데 얘들이. 도깨구리는 맞는데 이거 저번에 우리 영상 나왔었거든요. 근데 야생에서는 이제 도깨미를 잡아먹어서 독을 축적을 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초파리를 먹다 보니까 독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 떼사육아는 독이 없대요. 예, 네, 진짜. 깜짝이야 씨. 생물인 줄 알았네. 뭐죠 이거? 문디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셨죠 전부 다. 이 정도면 솔직히 상품으로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와 금손 박수 진짜 대박이다. 오 저는 이게 풀떼기가 하드캐리하고 있군요. 일단 문디님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지역이 어떻게 되시죠? 이 정도면 한번 또 구독자 방문기 메모 한번 해놔야겠네. 경기도 양평. 아씨 아 좀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한 명도 없어. 다 멀어. 우울하네요. 일단은 메모는 해놓겠습니다. 예. 어 레오파드 개코다. 야 오랜만에 프레가 아닌 레오파드 개코. 자 일단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합니다. 김해에서. 어 가까운 데 계시네. 레게, 크레, 토케이, 블루텀 등 소소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미친 게 아 죄송합니다. 미쳤다는 표현은 죄송하고 제정신이 아닌 게 레게, 크레, 토케이 이 사육반 사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소소하게 키우고 있는 게 아니야. 중학생이라는 또 심지어. 와 대단하다. 친구가 레게를 입문하여 가서 보니 너무 귀여워서 레게 빠져 레게 입문하여 어느덧 6년 차네요. 중학생인데 6년 차라고? 대박이다 친구. 친구들과 함께 쓰는 생물방 개체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방을 같이 운영을 한다고? 중학생인데? 오 야 중학생 맞나? 중학생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키울 것을 사육방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우 씨 100명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네. 중학생 아닌 것 같은데 나이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손을 보니까 학생은 맞는 것 같아. 우와 월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고가 개체는 아니더라도 중학생이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 에 카톡 답장하세요. 중학생 맞다네요. 와 이거 레드 쪽이고. 야 이 보통 사람은 아니야 진짜. 저도 손만 보면 중딩인데. 아 장난하세요 씨. 몬스터님 손이 씨 저도 손 되게 큰데 저랑 손 비슷해요. 호랑이 쳐도 적당히 지지하지. 아 토케이.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오케이 홀도 나왔습니다. 어 그래 콜 좋다 이 친구. 게임이 안 됐는데 어떻게 손에 올려놓고 찍어놨대요? 중학생이래 이거. 이게 중학생이라고. 벌써 떡잎이 다른데요 지금? 그렇죠 깔끔하죠. 근데 학생 치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와 대박이다. 이 친구가 내 나이가 되면 온 집안이 이제 완전히 그냥 예 아니면 막 완전 샵 사장이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겠지. 인생 조지수.
일단 파조모시네 이건 뭐. 일단 현서님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게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중학생이 이렇게 멋지게 사육방을 깔끔하게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나중에 장래가 되게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걱정 아닙니다. 예. 카톡. 이거 개인 사육방인가요? 일단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라방 아이디 김루어입니다. 키우는 크레 중 몇 마리랑 개, 고양이, 그리고 최근에 와이프 몰래 데려온 모니터. 몰래 데려오셨는데 이거 이렇게 사연 말씀하셔도 되나요? 와이프 분 이거 보시면 싸다고 사춘의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김루어님 이거 뭐예요 이거? 사육방입니까 이거? 이 풀떼기들 벽에 다 박아놨네? 한 벽을 풀로 다 채워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인이 이런 사육 환경을 만들 수가 있지? 웬만한 샵보다 이쁘다. 우와 이뭐 좋아하겠죠 당연히. 이런 풀떼기 살아있는 풀떼기를 벽에다 박을 수는 없으니까. 마스, 넵튠, 비너스, 세턴 뭐 보니까 은하계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샤인가요? 뭐죠 이 사람? 와 미쳤다 이 사람. 우와 전다 릴리 와이프네요. 옆구리 막 작살났네요. 월 꽉 찼고. 그래 키우신 분들이 환경도 환경이지만 개체들 요즘에 난리 부릅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진짜 퀄리티 미쳤어요. 완전 순백색이네. 삼천인들 완전 꽉 찼고 모가지까지 뭐 거의 다 올라왔네요. 모가지래. 아 죄송합니다. 모기야. 이건 몬릴리인데 퀄리티 아주 장난 아닙니다. 이분도 몬릴리인데 옆구리 무늬도 그렇고 김루어님 이분도 장난 아니에요. 와 삼천인들 막 옆구리 막 월 올라와 있고 난리 났네요. 막 와 이거 썸네일 같은데?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개체 가격 그런 걸 떠나가지고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완전 올 화이트잖아. 아 얘가 메인암컷 마스. 아 화성이란 뜻이네요. 혹시 그 도지코인 아세요? 아 야, 죄송합니다. 이거 요즘에 인터넷에서 말아봤는데 어쨌든 메인이라고 하는데 아 메인이라고 할 만한 퀄리티네요. 정말 멋지네요. 귀엽다. 허스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은 많은 분이에요. 왜냐면 대형종 개에다가 아까 전에 그 사육방에다가 보통 분 아니네요. 일단 메모 해놨습니다. 실례지만 지역 어떻게 되세요? 이 정도면 한번 시도한 걸 만한데. 용인? 아씨 무슨 경기도 사람들밖에 방송 안 봅니까? 아 전부 다 멀어. 용인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사람 같아요. 약간 주인을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좀 시크한 매력이 있죠. 아 저도 아직 얘들을 이해 못했습니다. 고양이가 솔직히 조금 가끔씩 진짜 이해 못한 행동들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 어? 잠깐만 뭐죠 이거? 주댕아리 보니까 퀸즈. 아 주댕아리래요. 아 스파이닝 모니터? 와 진짜 파충류 끝이 없나 봐. 내가 아직 모르는 종이 있어요 진짜. 진짜 파충류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거의 막 순환관리 종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베스트 샷 보면서 다음 사연 준비하도록 할게요. 봐도 멋지다 이 친구는. 김루원님 멋진 사연 너무 감사하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